태어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옴리고 태어나요. 요걸 나이 들면서 쭉 펼치면서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는 이건 부모 불안이에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불안이 나중에 자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더 섭섭하게 해요. 아니면 자식이 더 섭섭하게 해요. 자식이 더 섭섭하게 해요. 왠지 아세요. 더 사랑하니까. 내품 안에 있을 때내 자식하고 사회인으로서의 내 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멋진 아이들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면 애썼다. 참 수고했다. 자녀와 노후에도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장성한 자녀와는 오히려 당당하게 멀어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독립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저는 네. 저희 아이들 연금을 들어놨어요. 저희 아이들 연금을 네. 꽤 많이 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이 45세 또 혹은 50세가 됐을 때 연금이 이제 개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제가 쓰고 아. 어, 그랬다가 제가 이제 늙어 죽으면 쥐들은 네. 어, 이제 그 남은 거여전원이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연금을 제가 몇개 들어놨거든요. 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연금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 앞으로 저는 연금 꼭 들어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를 부양할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내가 들어놨던그 연금이 음. 걔네들이 45세나 55세, 50세 됐을 때 우리가 맞아, 그때 그렇죠. 80세, 90세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음. 그때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따로 돈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너무 좋더라고요. 너네가 받아서 엄마, 아빠 줘.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이었어. 그리고 남은 것은 <laughs> 네. 너에게 주는 것 뿐이야. 어. 이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 부양과 더불어서 증여도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는 예,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꼭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는 좀 멀어져야 됩니다. 음. 우리가 아이들이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태어나요.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손을 쥐고 그렇죠. 태어나잖아요. 네, 네, 네. 그래, 다가 이걸 나이 들면서 쭉 펼치면서 부모로부터도 음, 이렇게 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성장과 더불어 인간은 원래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우는 분들께 늘 이런 말씀 드려요. 애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목표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음.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인간의 넘버원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요새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굉장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의 뭐 취업도 어렵고 그만큼 도, 독립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함께 살더라도 내 아이와의 독립성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 네. 할 수만 있다면 음. 아이가 25이나 27이 넘어가면 저는 음. 무조건 바깥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네. 그래야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알아서 그게 뭐돼지우처럼 해놓고 살던 네. 아니면 뭐라든지 간에 네. 다른 생활을 해 가면서 자기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바깥에 생활에서 살다 보면 놀랍게 철이 들어요 오.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물론 돈도 쓰겠지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독립적 생활을 하는 그 성인이 네. 앞으로 멋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다 한다면 그 아이들의 독립에 대해서 제일 네. 먼저 아이들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7살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오, 딱 음. 정해놓으셨어요. 네, 왜냐면 하 그때까지는 취업 준비 같은 걸 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27살 12월까지 지원한다는 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더니 네.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음.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음. 전 이거,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상상하고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도 스스로 자기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졸업한 이후에 독립의 시한을 좀 정해놓는 게 좋다 어, 시한을 정해놓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딱 우리가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쵸.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음. 그러면 그냥 음.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럼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야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이거는. 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이들이 도, 그야말로 어 성인으로서 자라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을 해하는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돈이 많아도 음. 또 내가 이걸 할수 있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거 붙잡고 있거나 아이들이 나에게 의존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도록 음. 아이들에게 나중에 성인이 되 무조건 독립해야 된다는 걸 알려 주셔야지 네. 엄마 아빠가 다해 줄게. 이렇게 음. 이야기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데 사실 다 독립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쉽지만 요즘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음. 어르신들이 오시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 못 믿겠다. 음. 얘들이 뭘안다고 음.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공부시킬 때도 엄마가 하나부터 음. 열까지 다 해주는 습관이 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음. 애를 결혼도 시켜주고 음. 집도 사주고 음. 노후 준비까지 다 시켜주고 음. 아무것도 얘는 안 하는 거야. 음.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좋겠다. 아우 <laughs> <laughs> 어, 좋겠다. 네. 어, 네. 좋겠다 싶지만 네. 그 아이는 또그 아이들의 성장의 방식이 있겠지만 음. 보통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부모 불안이에요. 아...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불안이 나중에 자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단어로 딱 정리해 주시네. 부모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음. 저런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많은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플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린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음. 세대가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넘어갈 때 아이큐가 (1.3에서) 많게는 (3까지) 올라가요 오. 아이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 얘기는 음. 부모들은. 아이들을 청출어람으로 잘 키우신 게 맞아요 음.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린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음. 자동문 열리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낡은 경첩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채찍 PT를 하세요 바드 하세요 뭐, 코딩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20세기 경험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음. 이걸 통해서 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죠? 음. 20세기 직업의 75%가 이미 사라졌잖아요. 네. 2030년이 되면 남아있는 25%를 100%로 환산했을 때 남은 40%가 또 사라져요. 음. 우리는 완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구보다 오래 살 인류이고, 음. 누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과거의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걸 선택해야 되는 그룹이라 네. 이 친구들에게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음. 지금이야말로 아주 독자적이고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말 그 들쏘처럼 밀고 나갈 음. 이런 인재가 네. 되게 필요한 시세상이거든요 네. 그럴 때 20세기 방식의 안주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음. 뭐 돈이 많아. 음. 돈이 많아서 막 몇백억이 있어요. 음. 그러면 <laughs> 이제 뭐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부가 또 이렇게 대물림이 네.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우리 대부분은 다. 돈이 없어요. 아니 우리 그쵸. 연금박사 저도 구독자지만 음. 연금박사 오시는 분들 중에 나 50억 이상 있어 하는 분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아. 그런데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나의 부족 부분 그, 그 앞으로 생길 부, 없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다 돈이 그냥 보통인 사람이고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저도 돈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걸 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그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음. 우리가 진짜 줘야 되는 건 돈이 아니고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정신유산 물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 정신유산 중에 하나가 독립성인 거죠. 독립성. 부모가 여기까지 이 악물고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음. 라떼는이 아니라 음. 우리가 우리 집안의 몇 면이 가지고 있는 이 극복의 DNA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DNA가 음. 너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 DNA를 발견할 기회를 줘야죠. 저는 그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부를 남겨놓는 것, 그리고 나중엔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도록 해야죠. 부모가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자기의 삶을 자식까지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닥다리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히 어려운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또 성장을 경험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제일 훌륭하고 음. 내가 제일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음. 생각하시는데 음. 우리 어, 자녀 세대들도 절대 부모님들보다 못나지 않다. 훨씬 똑똑하죠. 음, 음. 아니 내가 내 새끼를 낳는데 네. 걔가 빙국했어요? 음.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들이고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전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 그러면 이건 베이비붐 세대하고 엑스 세대들이 계속 자기개발서 만들고 자기개발서 읽으면서 성공가들을 달렸고 으흠. 이분들이 자기의 성공과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혁명을 만들어낸 그렇죠. 혁명가들 아니에요. 맞아요. 이 혁명가이자 모험가인 사람들이 지금은 노인세대에 들어오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새로운 음. 아주 자기네들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자기 정의를 해내고 있는 아주 선진적인 그룹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문명이, 잔순히 문명이 아니고요.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제2의 인간, 제3의 인간이 되고 있기 음, 때문에 우린 제1의 인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2, 제3의 인간들이 살아갈 음. 세상 속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구가 다르면 다른 인입니다 이들의 세상은 이들에게 맡겨야 되고 이들의 인생도 그들에게 맡기는 게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그럼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진짜 이 신문물도 엄청나게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근데 <laughs> 한 네.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자꾸 아이들 멀리 이렇게 돌아 얘기하는 건안 봐야 걱정도 안 해요. 아. 눈에 보이면 그렇지. 얘가 오히려 그 우리가 왜내 남편이 본가에만 가면 음. 음. 아들로 다시 <laughs> 그렇죠. 이걸 복귀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는 아. 복귀라고 원래 했던 네. 행동을 돌아가는 것 복귀라고 부르는데. 자식들은 밖에 나가면 너무 잘해요. 음.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자식으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집 밖에서 이내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기 삶을 구가해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저는 가능하면 돈 조금 들더라도 독립시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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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세. 그쪽에서 알바를 하든지 음. 뭘 하든지 해가지고 네. 월세 일부 대주고요 음. 따로 살도록 하고 그 사는 과정의 이해가 어떻게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잘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별일 없으면 잘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아들이 둘인데 음.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음. 대학생은 유학을 보냈어요. 아, 음. 저절로 동립 네, 그렇죠. 지금 음. 저먼 나라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되는데 어. 처음에 갈때저희집 사람이 네? 애를 어떻게 보내냐. 그그 음. 어. 그 말씀하신 분리 불안. 음. 네, 네. 여러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은 벌써 1년 2년째 나가 있는데 음. 어, 이제 전화도 안 해요. 그러면, 올까봐 들렵죠 어, 그니까, <올까>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음. 집에 있을 때는 진짜 맨날 엄마가 깨워줘야 일어나고, 뭐, 이을 해라 그러고, 정말 철 없는 걸 생각했는데, 음.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희 아들, 딸다 나가 있는데요. 음. 저희 딸은 저희 집안에 있을 땐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글이에요. 음. 그 안에 호랑이, 지네 뭐, 다 <laughs> 나와요. 뭐 하이에나 다 나옵니다. <laughs> 네. 근데 얘를 딱 독립을 시켰거든요. 저는 저희 딸이 그렇게 깨끗한는지 몰랐어요. 음. 화장실까지 반짝반짝한 거예요. 음. 내가 내품 안에 있을 때내 자식하고 음. 사회인으로서의 내 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멋진 아이들이에요. 아, 네 어머니 자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분리시키는 거 독립시키는 건 좋지만 음. 뭐, 그렇다더라도 가끔씩은 봐야 되잖아요, 이제. 네네. 밥 먹을 때, 또 명절 때, 음. 또 서로 행사 있을 때 봐야 되는데.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를 있거든요. 음. 그런데 주말마다 와요. 음. 주말마다 왔으면 이제 너무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너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한 시간은, 음. 아, 오늘 잘 있었어. 막얘기 하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너 근데 공부는 잘하고 있니? 음. 그러면 또 아이는 엄마 신경 쓰지 마. 음. 아, 엄마가 좀 물어보는 거야. 됐어. 음.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서 또 갑자기 또한 두세 시간 있으 싸우고 있어. 음. 이게 보니까 자녀와의 어떤 갈등, 세대 차이, 음. 언어에 대한 어떤 습관의 차이, 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녀와의 어떤 대화, 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저는, 어, 중학교를 넘어간 친구들은, 네. 어, 대화의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 중학생까지는 아직도 조금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조금 애들을 좀 많이 감싸고 키우는 편이라서 네. 정서적으로는 아직 초등위에 가깝습니다. 주, 중학생까지는. 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세계가 또한번 이렇게 위로 착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이상된 자녀가 있다면 명절 대화하듯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음. 기준이 뭐냐면 생로병사는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 <laughs> 관혼상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적이라든지 네. 시험 결과라든지 음. 뭐 아니면 뭐 뭐 승진이라든지 뭐뭐 음.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과정일 텐데 네. 아니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것도 못 묻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laughs> 그쵸, 네. 그런데 자식이 어차피 대답 안 해요. 와. 대답할 자식 같으면 벌써 얘기를 해요. 그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면 부모님 얘기하셔야 돼요. 땡큐. 니가 알아서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 어, 응. 어, 그럴 때 내가 알아서 해. 오케이, 믿을게. 이렇게 음. 가셔야 돼요. 결국 얘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거를 휴지법 하가지고 음. 그 아이의 아픈 지점에 버튼을 눌러서 거기서 어, 독침이 나오게끔 스스로 네. 그 독침 버튼을 누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말을 그래도 내가 잘 하는 편이고 내 아이하고 대화가 워낙에 잘 됐어. 음. 이런 경우라면 네. 여느 때처럼 대화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음. 내가 내 아이하고 대화가 많지 않아. 그런데다가 일주일에 한번또 보는 음. 경우, 한 달에 한번 보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음. 한 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잔소리를 하면 음.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일주일에 한번 만난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잔소리한다. 그러면 요 하루밖에 없는데 음. 나머지 해결하거나 혹은 화해하거나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회복할 날들이 많지 않은 그런 만남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음. 저는 그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괜찮니? 거기 기숙사 밥은 괜찮니? 음, 너 혹시 요새 감기 돌고 있는데 마스크는 충분하니? 혹시 음. 엄마가 도와줄 건 없니? 아, 그게 생로병사 네. 질문이군요. 그렇죠. 생로병사는 물어보되 권원상제는 물어보지 마라. 네네. 자 이렇게 지금 자녀와의 관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담하신 사례라든가 음.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laughs> 어, 자녀 문제는 평생의 문제예요. 음. 우리가 배우자보다 자녀들과 더 오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단 우리가 살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보다 더 기대여명이 더 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내가 내 배우자랑 사는 기간보다 자식들하고 함께 사는 기간이 훨씬 더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야 정말 애들이 내말잘 듣고 또그말잘 듣는 아이가 또 예쁘게 성장하고 그땐 또 속도 별로 안 새겨요. 그랬다가 한 벌써 4살 되면 미운 4살 됐다가 7살 되면 미친 7살 됐다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서 각방 쓰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집나간 애처럼 살다가, 대학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애인 생겨서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 아이들이 먼저 나랑은 다른 타인이라고 벌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상담을 요청하시냐면, 내 아이에게 섭섭해요. 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식은 원래 섭섭하게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더 섭섭하게 해요? 아니면 자식이 더 섭섭하게 해요? 자식이 더 섭섭하게 해요. 왠줄 아세요? 더 사랑하니까. 오. 큰 애가 섭섭하게 해요? 아니면 나머지 둘째, 셋째가 더 섭섭하게 해요? 큰 애가 더 섭섭하게 해요. 왠줄 아세요? 첫사랑이라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섭섭함이나 이 갈등의 요인들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아니면 내가 가진 사랑의 크기 아니면 내가 했던 이런 심리적인 투자 실질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나의 섭섭함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례는 물론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식들이 정말 비행 청소년이 돼서 부모들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억하실 것 이. 시... 시기가 영구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관대하시라. 그리고 조금 더긴 생애를 두고 보시라 말씀드릴 음. 것 같고 두 번째 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이고 가족이 음. 볼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 번씩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한 사람만 오셔도 가족 상담이 가능해요 음. 이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가족에 함께 나중에 한 사람씩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오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가족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네. 세 번째, 이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내 몸부터 챙기세요.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잖아요? 음. 자식 간의 관계가 더안 좋아집니다. 기대도 더 커지고, 실망도 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 전 기승전 몸뚱이라고 말씀드려요. 내 몸의 안정성과 내 정신건강의 기쁨을 단단하게 다져주셔야 음. 외부에서 오는 이 자식들이 나에게 주는 이 타격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리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상담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어 저와 함께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 노인 상담센터로 오셔도 되고요. 각 동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어요. 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에 다 있거든요. 음. 거기 가시면 정말 훈련받은 분들, 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무료 심회까지 해드려요. 음. 그러면 무료 상담 받으면서 비밀 보장도 되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땐또 다른 서비스랑 또 연결도 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날로부터 병원에 가는데 (10년) 걸린대요 음. 이게 가는 거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전그 (10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력의 역사라고 불러요. 오. 그리고 그걸 치유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있을 동안 혼자 끙끙 앓는 분들도 계시지만,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인터넷도 찾아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회복을 위한 자기만의 노력 과정이거든요. 음. 이건 역시 다 치유의 역사예요. 그런데 음. 이게 사람이라는 게참 자기 밖으로 자기 문제를 내놓기가 참 어려워요. 음. 어렵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렵다 싶을 때에는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또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익명성도 음. 보장이 음. 되거든요. 어. 다 비밀 보장도 될뿐만 아니라 익명성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얼굴 안 보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료 상담 계속 가능합니다. 음. 129 콜로 하시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시거나 네. 정안 되면 뭐 생명의 전화 이런데 음.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음. 교양으로라도 상담 받으시라고. 아. 이게 나를 분석하고 나를 알아가고 그래서 제가 쓴제책 중에 노인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희망상담이에요 네. 그런 상담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무슨 문제가 있어야 상담받나요? 음. 아니거든요. 음. 내가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네. 또 나의 자존감을 더 높이고 이런 것들은 상승을 위한 또 진보를 위한 나아감을 위한 상담이거든요. 음. 전 이런 상담을 다 모아 모아서 희망상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나의 분석을 위한 교양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담 음.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그럼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아 감사합니다. 희망상담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음. 어 건강하시더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노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노후에 자녀관계, 부부관계도 있지만 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유, 돈이 왼수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상담을 해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많죠. 어.